검은 신령스러운 동물이나 사악한 잡기를 물리치는 영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 익살스러운 동물 같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한국 전통 설화 속에 등장해 왔었는데요. 차코는 부패하고 혼란한 근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범의 활약을 그려냅니다. 세인은 하마터면 범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가 살아난 지독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일로 상처를 받아 방황을 하게 되지만 다행히도 다른 6명의 동료를 만나 깊은 유대를 맺게 되며 점점 안정을 찾게 됩니다.